덕화, 덕후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덕화 신창룡입니다. 덕화는 제 호이기도 하고 사실 덕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을 덕화라는 장르로 명명하였습니다. 자, 뭐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익숙한 인물들이 보입니다. 제 그림 중에 R&B 시리즈가 있는데 이 그림도 R&B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어렸을 적 좋아했던 백투퓨처 영화의 주인공 마티하고 브라운 박사가 저하고 함께 이소룡이 죽기 전에 시점으로 가서 이소룡을 구하고 다음 작전을 펼치기 전에 숲에서 캠핑을 하면서 근데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와, 재밌다. 와. 이제 웃는 분들은 저희랑 같은 세대인 거고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은 좀 어린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다람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람쥐가 전체 작전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람쥐가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잘 보시면은 네, 다람쥐 입에도 라면 줄기 하나가 있어요. 네. 저거 디테일하게 보면 네. 보여요. 라면 네. 하나 먹고 있는 거 보입니다. 먹고 있네 다람쥐가. 사령관인 다람쥐에게 한 면발 하나 드린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신창룡 작가님이 계세요. 하얀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아, 검정색 옷 입으신 분이요? 네, 저입니다. 네. 아, 세 번째 분. 네, 평상시에 항상 모자 쓰고 다니는데 오늘 네, 그 모자를 오늘 제가 쓰고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재밌네. 아니 근데 그럼 대중매체에 나오는 영웅들이 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주로 다루는 캐릭터가 제가 표현하기를 쓰리고라 그러는데 제 그림의 영감은 영화, 만화, 음악,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덕질을 하지는 않고요. 삼고, 고뇌에 찬, 고독한, 그리고 고립된 캐릭터를 찾아서 덕질을 하죠. 같은 고민이 있는 캐릭터를 발견하면 그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림 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드라고 하면 좀 모질한 사람을 뜻하는데 미술계 내에서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질의 나이 깊이 상관없어요. 재밌으면 되지.